이렇게 이게 당시 테이크백인데 이게 이렇게 한 다음에 테이크백 한 다음에 떨어뜨리죠 이렇게. 이 팔이 너무 귀여워. 아, 이 정도 지금도 상상치 여기까지 빠져. 근데 이게 한 번에 가지 말고 이렇게 한 번에 가지 말고 갔다가 시기 직전에 떨어뜨리면 한 번에 이렇게 되거든. 하다가 튀기 직전에 떨어뜨리 빵. 힘을 잘못 주면 이렇게 돼. 이렇게 된다고. 알지? 반은 도중에 이렇게 해야 돼. 반은 도중에 쓰는 게 맞는 거야?